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이수근과 탁재훈, 가수 통이안 등 남자 연예인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4부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인 3명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이를 참작해 토니안에게는 징역 10월, 이수근에게 징역 8월, 탁재훈에게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